데뷔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물어본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 온 가족이 은인이라고 말하는 대장금. 아, 대장금. 그치, 예. 그렇지. 저희 엄마도 대장금 감독님은 우리에게 은인이다. 아, 연생이요. 예,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저랑 나이대가 너무 안 맞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대표님이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그 감독이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러 갔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이병헌 감독님이 계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감독님 만나러 갔는데 예. 이병헌 감독님 보시더니 너는 누구니? 그러시면서 프로필 좀 놓고 가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프로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 때문에 갔다가 예.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팅을 하고 뭐 그리고 그 드라마를 찍고 그랬어요. 예. 시간이 흘렀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필을 보고 연락이 온 줄 알았는데 예. 그 제가 하기 싫었던 그 드라마를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작품을 너무 잘 봤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저희가 프로필 놓고 갔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 감독님이 식사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난 이제 너를 확실히 기억한다 이러시고 캐스팅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사람이 하기 싫은 것도 다 이렇게 이유가 있고 하다 보면 좋은 그러네. 일이 생길 수 있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퀴즈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한우가 생깁니다. 한우가 생길 것 같아요. 한우가 생겨. 아니 대장금이 워낙 대박이 났잖아요. 네. 해외로도 판권이 이제 팔려서 많이들 맞아. 나갔는데. 뭐 좀 독특한 해외 팬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러브콜은 없었어요? 중화권에서 활동은 했었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여행을 갔는데. 베버리힐즈에서. 미국? 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미국 분이 막 서비스를 주시고 대장금 봤다고. 대장금을 봤대요. 아, 이 대장금이래요? 아, 제목이 번역됐어요. 제목이 달라요. 달라요. 봤다고. 예. 아니 근데 대장금이 사극계 진짜 레전드인 게 야, 마지막 회 시청률이 지금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몇 프로야, 57.8. 와우. 야.